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섯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네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4절에도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곧 존귀한 아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에 앞서 사례는
존귀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사라로 이 창세기 17장의 사건을 통하여 이 언약의 사건을 통하여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영어 성경에는 circumci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단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죄악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세상과 단절되고 또 죄악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며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 사라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함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심지어는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와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로 삼으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1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 상태를 바라보니 그리고 아내 사라의 몸 상태를 살펴보니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령이었던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게서 아이가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웃었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서 더 이상 자식을 사라에게서 낳을 수는 없으니 이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 명할 것을 말씀하고 네게서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달라, 이스마엘에게나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달라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20절 말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아니하고 그저 아마도 냇가리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사라가 어찌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도 광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힘들고 지칠 때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게 좋겠다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던 그들 한 명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임하게 됐던 것,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 그것이 그대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우리가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곧 믿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의심을 한다든지 염려를 한다든지 근심을 한다든지 이것은 불신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